1421번이요. 1421번. 오른쪽 그림은 직선과 포물선이다. 그래서 ABCDE 중 부등식의 영역에 속한 점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했죠. 그럼 얘는 일단 그림을 그려서 색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점을 찾아주시는 게 빠르겠다. 그러면 얘도 보자. 식이 y 플러스 x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 0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얘는 0보다 작은 거네요. 그러니까 y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는 어떻게 돼? y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.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. 부등호 방의 반대다. 근데 0은 둘다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. 얘가 0일 때 얘도 0일 때. 자,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지? y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는 y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.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. 그죠? 네, 그렇게 생각한다. 그래서 1번, 2번으로 얘도 그림을 그려서 쓸게요. 더 이상 빨간색을 먼저 그려 1번. 얘가 2번.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일단 직선의 식은 어떻게 되지? 얘는 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인데 이런 직선이고요. 얘는 포물선이네요. y가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포물선이다. 그래서 그림을 옆에다 그릴게요. 그러면 쟤는 x절편은 1, y절편도 1 이렇게 되는 선이고 얘는 y절편은 마이너스 1, x절편은 1이나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려지는 포물선. 안쪽 꺾으면 안 되는데 바깥쪽으로 퍼져야 돼. 그렇게 되면요, 일단 그려놓고 시작을 하는데 이제 1번부터 색칠해 보겠습니다. 1번은 y가 마이너스 x가 큰 쪽이다. 그 다음에 얘는 x의 제곱보다 작은 쪽이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 그러면 직선보다 크니까 위쪽이다. 그 다음에 얘는 포물선보다 작다잖아. 포물선보다 작다가 좀 애매하지만 여기 포물선보다 아래쪽인 거야. 이 바깥쪽이 작은 거예요. 그래서 해당되는 범위는 여기라고 할수 있어요. 그리고 이쪽은 포함되지 않고 두 개가 포함되는 게 이렇게 해당됩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또이 노란색을 보면요. 얘는 직선보다 아래쪽. 아래쪽. 직선보 y가 작고요. 그 다음에 얘는 얘는 직선보다 아니 포물선보다 크네요. 그래서 포물선 직선보다 아래쪽 이 직선 아래쪽 중에 포물선보다 큰 범위니까 요 범위에 해당됩니다. 요 범위에 해당.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. 자, 그럼 여기 위치한 점들을 찾아보자. 요 빨간색에 위치한 게 B가 있어요. B. 그죠?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에 위치한 게 B가 있네요. 그 다음에 여기 이쪽 빨간색에는 E가 있다. 그래서 D, B, D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.